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1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립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걸 2년 유예하는 법안이 처리될지 관심인 가운데 거부권이 행사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은 오늘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메이저리거 김하성과 류현진 선수를 상대로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임혜동 씨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습니다. 임 씨는 김 씨에게 4억 원을, 류 씨에게 3억여 원을 각각 받아낸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시안컵에 출전 중인 우리 축구대표팀이 오늘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조 1위에 오를 경우 일본과 16강에서 격돌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